실전은 다르다. 떨려. 살다살다 이분과 같이 토크쇼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. 사실 이분과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,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바로 오케이를 했거든요. 저는 기사가 나고 알았어요. 프로그램 제목이 이거더라고요. 너무 신선하지 않으세요? 그죠? 이 프로그램 제목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?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. 약간 그런 느낌?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. 싶어서 왜 뒤에 뭔가. 그래서 이걸 시작했다 뭐 이런 거. 저도 주변에서 다 비웃어요. 아, 옆에 계셨어요? 네. 지금 다 지금 좋다고 난리인데 지금. 아 이거요? 아 그렇게, 좋죠. 그렇게 입에 거미줄 치고 살았냐면서. 처음 이 프로그램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 호스트는 이렇게 생각했대요. 아 정말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겠다. 왜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. 브라보! What a nice guy! 토크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. 호스트 이동욱 씨를 소개합니다.